안녕. 나는 1993년생 왁킹 댄서 왁시 정시연이야. 나는 16살 때 왁킹 댄서로 배틀에 참가하면서 데뷔를 시작했어. 나는 지금 딱 드는 생각은 정말 자유로운 왁킹 댄서라고 생각해. 나는 바닥에서 약간 킥을 차거나 아니면 약간 바닥에서 리듬을 타거나 바닥에서 다리를 든 상태에서 포징을 하는 게 아마 제일 많이 해서 그러지 않을까 싶어. 스킬. 진짜 내가 많이 한 거는 오른쪽 다리를 대각선으로 들고 킵하는 연습을 진짜 많이 했어. 그렇게 해서 거기서 뭐 아이솔레이션을 썼던다든지 아니면은 투어를 한다든지 그래서 킵한 걸 되게 많이 한 것 같아. 저의 스승님은 왁퀸 조이정이라는 선생님이시고요. 지금은 중국에 계시지만 정말 엄청난 영향을 준 한국 왁킹 댄서입니다. 정말 나는 나의 스승님한테 그런 뭔가 춤의 영향이랑 그렇게 활동을 잘 하고 그렇게 활동을 하면서 사람들이랑 계속 만나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되게 만들어 주셨고, 그리고 티칭 하시는 것도 왁킹 노래뿐만 아니라 이제 뭐 타장르 팝송이라든지 뭐 팝핀 하우스 등등 정말 많은 노래에 많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많이 오픈된 것 같아. 나는 마인드 컨트롤을 딴 사람한테 신경 쓰지 말자, 정말 나랑 노래에만 신경을 쓰자 라는 마인드로 계속 킵을 하면서 긴장감을 좀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. 연장 나오면 진짜 아무 생각 없어.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솔직히 연장 때가 좀 더 리얼하다고 봐 나는. 왜냐면 제가 예상치 못했던 그런 딱 그 순간이기 때문에, 또 순서가 내가 먼저 스타트가 되면 진짜 아무런 생각 없이 정말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. 근데 항상 매번 느끼는 건데 진짜 상패는 정말 좋아. 이게 정말 상패는 진짜 좋은데 그 드는 감정이 너무 행복하다 약간 이런 느낌도 있겠지만 좀 무겁고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고, 이런 말 하면 절대 와닿지 않을 거 생각하지만 조금 슬퍼. 왜냐면 내가 정말 마음에 들어서 딱 했던 그 무빙에 대해서 상을 받은 게 아니라 정말 그 순간에 운이 좋고 그 순간에 타이밍이 맞아 떨어진다 해야 되나? 그렇기 때문에 딱 얻었다고 딱 그 상패를 봤을 때 그때 만감은 뭐라 설명할 수가 없어. 정말 묘해. 세상이 아니라 우주가 무너진 것 같아 진짜. 근데 옛날에는 그런 생각인데 지금은 예탈하면 받아들여. 당연한 결과고, 내가 만약에 그 예탈에 대한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대회 참가를 했으면 안 됐었겠지? 그래서 지금은 좀 더 이게 마인드 컨트롤 하는 것 같아. 나는 다 누구나 알지만 너무 유명하신 프랑스 힙합 댄서 분이 스타일씨랑 한번 다시 해보고 싶어. 왜냐면 그때 정말 많은 영감을 얻었기 때문에 그 바이브를 한번 더 얻고 싶어. 굳이 만날 필요는 없는 건 아닌데 조금 약간 위자드가 좀 그런 것 같아. 약간 왜냐면 좀 비슷한 것 같아. 약간 그런 그러니까 에너지가 훨씬 위자드가 더 좋긴 하지만 둘 다 뿜뿜하고 만드는 거 되게 좋아하고 막 약간 이런 크리에이티브한 거 되게 좋아하잖아. 근데 오히려 다른 스타일 만나는 것보다 같은 스타일끼리 만났을 때 오히려 거울을 보는 듯한 느낌이 좀 강해서 좀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. 첫 번째로 딱 생각하는 거는 컨셉인 것 같아. 딱 그 이런 캐릭터 혹은 이런 느낌 아니면 이런 상황들을 표현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딱 들면 그때부터 노래나 이거는 차근히 다 잘 진행되는 것 같아. 공연은 내가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 란쌤이랑 같이 한번 하면 정말 좋지 않을까 싶어. 하나만 섹시댄서? 섹시댄서는 원곡이든 믹스 버전이든 그냥 좋아. 그냥 좋아.
이동할 때 듣는 노래는 K-POP을 정말 많이 듣고 그리고 팝핀 노래를 진짜 많이 들어. 팝핀 노래는 정말 좋아. 이 최근에 내가 저지쇼 한 곡이 있는데 그 곡은 솔직히 춤추고 난 다음에 누워서 이 곡을 무조건 들어. 그게 혼내 노래의 Warm on a Cold Night이야. 진짜 유명한 곡이지. 내가 정말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건가? 다 사람들이 아니야? 다 필요 없어. 내가 정말 알려지 확실히만 좋아. 나는 저번에 그 어디냐 라인업 때 위자드랑 했었을 때 첫 번째 곡이었던 것 같아요. Singing Back 유명한 곡인데 그때 처음에 딱 보컬 시작되고 한 30초 정도 마음에 들어. 그거는 그때는 진짜 엄청 노래 집중했었던 것 같아. 딥하게 얘기를 해서 좀 더 전달해주고 싶은 말은 왁킹이 너무 좋고 그 컬처에 대해서 너무 좋아서 그런 이런 옷이나 뭐 추임새나 하는 거 이렇게 같이 그거를 정말 동경해서 같이 함께 가는 건 되게 좋은데 거기서 자기 거를 브링 가져와서 같이 정말 색깔이 정말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. 지금도 당연히 많지만 약간 한편으로는 약간 해야 된다. 나 근데 따라하는 게 당연히 있는 거야. 카피를 해야 또 창조가 있기 때문에. 근데 그 다음 과정을 잘 해서 거기서 좀 더 발전을 더 시키면 왁킹이 엄청 더 커질 것 같아. 그래서 이렇게 좀 이렇게 홀로 됐으면 좋겠어. 당연하지. 그때 누가 다 알 거야. 왜냐면 내가 한참 왁킹 배틀 참가 안 했을 때 그때는 좀 프리스타일에 좀 참가를 많이 했었어. 확실히 그 배틀에. 조금 어떻게 보면은 좀 비겁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인정을 또 하기도 싫고 내 자신을 그렇게 해서 프리스타일 배틀 참가를 했는데 거기서 얻은 이렇게 말하면 잘 못 알아듣는 게 이해를 잘 하기 힘들 수도 있겠지만 거기서 찾은 왁킹의 소중함이 있었어 조금. 그래서 내가 이렇게 왁킹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프리스타일 배틀을 나가서 얘가 왁커다라는 타장르의 그런 인식도 있으니까 내가 여기서 헛되이 하거나 뭔가 그렇게 좀 가볍게 해서도 안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춤으로 봤을 때도 되게 영향을 엄청 많이 줬어. 그래서 여러분도 프리스타일 참가 많이 해봐. 댄서는 다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지만 송서현이라고 So Much라고 지금 활동하고 있는 댄서가 있어. 근데 그 댄서는 춤도 열심히 추고 잘 추기도 하지만 노력이 짱이야. 안녕 얘들아, 나는 지금 춤을 추고 있지만 여러분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많이 없어. 하지만 각시 스튜디오라고 목동역 근처에 있는데 오면 나랑 함께 춤추고 제발 해줬으면 좋겠어. 왜냐면 너무 게이트 오빠 제자들만 너무 많이 와. 근데 내 제자들이 오라는 말은 아니고 그냥 왁킹 댄서가 와가지고 같이 잼도 하고 얘기도 하고 나중에 끝나서 뭐 이런 이런 시간도 갖고 하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어.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에 각시 스튜디오 한번 눌러봐. 자, 이때까지 왁킹 댄서 왁시 정시현이었고 앞으로도 춤 많이 좋아해주고 약간 하나 고맙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많이 봐줘. 고마워, 안녕.